각 언론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또 회룡 면민 주민들이 분노가 높이 치달았습니다. 늦게 준비한 기자회견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불법 선거구 행정, 순천시민 주권무시 규탄, 순천시 해룡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여러분의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자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분노에 가득 찬 해룡 주민들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면 주민 대표들 소개는 양경동 주민자치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때가 오는데 이러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회룡 면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비는 오지만은 오늘 하루는 조항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함성을 외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주신 해룡면 사회단체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균 이장단 회계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해룡면 자유방재단 정채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해룡면 청년회 최종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김정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승택 농촌 지도자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이경남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룡면 재익회 박승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석하신 대표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IMC 김현덕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오은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재현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순천시 농민회 윤율권 회장님 와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정경진 지부장님 와주셨습니다. 소회정 범인탈란대 김옥서 운영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효순 상임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알았다. 네, 정교조 순천 중등지회 박연자 지회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혹시 또 빠지신 분 계신가요? 선발로 박윤섭 지부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순천 언론협동조 변항우 이사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네,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말은 순천 IMC 이사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순천 시민과 시민
사회단체와 같이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시민 사회단체 여러분,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적폐 정치 세력은 순천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순천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을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순천과 강양군의 곡성을 가불로 나누고 대령면을 강양군의 곡성에 떼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순천이 이런 누더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20대 국회는 스스로 적폐 국회임을 선포했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와 민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개개 길목에서 번번이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야 받으니 이제 다 죽어가는 적폐 세력을 살려놓고 결국 순천 시민들은 욕보에게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하고 시민위에 군입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매서운 채찍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시민과 단체는 도둑맞은 순천 시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부단히 할 일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과 순천 시민 사회단체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순천에 우리의 모든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오늘 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세 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룡면민 주권에선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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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은 순천시 해룡면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이시며 이장단 협의회 회장이신 정봉균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룡면 사회단체 협의회 회장 정봉균입니다. 우리 해룡면 성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은 순천시 해룡면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코로나 21 총선으로 해룡면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 6일 새벽 국회는 선거구획 획정을 하면서 순천시 해룡면을 떼어 동양 구례 곡성 지역구로 편입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 해룡면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순천의 대표적인 지역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시 해룡면민이 왜 순천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고 인근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 해룡면민들의 주권을 박탈하고 훼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해룡면민들은 실망과 회의로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우리 해룡면을 순천, 거량, 광양, 구례, 곡성을 지역구로 편입시킨 국회의 위법된 행위는 원천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광양, 구례, 곡성 지역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해룡면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면민들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해룡면민들은 다음과 같이 국회에 외친다. 아까 같이 뒷부분만 3회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룡면민의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구획 획정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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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면민은 21대 총선 투표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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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면민은 순천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뽑고 싶다! 도둑당한 국회 1인을 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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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룡면민은 광양시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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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룡면민의 마음을 함께하는 의미로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룡면민 투표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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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발언은 순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신 김효승 의장으로부터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유린한 국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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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농산어촌 중소도시가 서울 경기 중심에 대도시 중심에 지역들로부터 무한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순천이 적법하게 두 개로 동구가 되어 순천 지역의 민심을 대변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마저도 무참히 국회는 기판받습니다. 만약 정 이렇게 국회의 정수를 만들려고 했다면 세종시를 하나 띄워서 광야에 부증해 맞습니까? 아니면 순천의 해룡면을 띄워 광야에 부증해 맞습니까? 세종시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정말로 기관 국회에 맞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중소도시 순천은 그 누구 하나 국회가 가서 악을 써도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남도라는 이유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들의 폭거로 순천 지역 하나를 잃었습니다. 해룡 주민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양에 동양 체대여 발전소가 들어서고 신대 앞에 알루미늄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로 해룡 주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광양 국회의원이 해룡 주민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는 농산어촌 소외계층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법을 반드시 확정해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인구만이 아닌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되는 그러한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20대 국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주권인 선거로 심판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정경진 지부장님과 해룡면 청년회장 최종선 회장님이 기자회견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 선거구 획정, 순천 시민 주권 무시 규탄, 순천시 해룡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해룡면민 주권훼손, 불법 선거구 획정 규탄한다. 지난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규정으로 순천 시민의 권리와 주권이 도둑맞았다.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훈구안은 3월 5일 3당 원내대표들의 야합하여
순천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무시된 채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선거법 제25조와 평등 선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헌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순천시 선거구를 찢어서 나누어 순천 시민을 능욕하고 해롱 면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갑으로 나누어진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 발표를 듣고 순천 시민들은 대환영을 하였다. 도, 농, 통합 도시인 순천시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전남 동부 지역 중심도시 순천시가 무한한 발전을 이룰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해롱 면민이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지역구로 편제된다는 결정을 듣고 발전을 기대했던 28만 순천 시민들은 큰 실망감을 가졌다. 광양구례, 곡성 지역구는 이미 인구 범위를 충족한 선거구인데 시민들의 의사 수렴 과정은 무시된 채 인구 5만 5천 명의 해롱면을 앞에 버린 것이다. 해롱면의 발전은 누가 어떻게 비면할 것인지, 해롱면민의 훼손된 유권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지. 해롱면은 순천시와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해롱면은 120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곳이다. 5만 5천여 명 인구가 있고 순천시 20%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오랜 세월 순천 시민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한 식구인 것이다. 해롱면이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지역구로 편제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광양, 구례, 곡성 지역구 예비 후보 경선을 마쳐버렸다. 이로 인해 해롱면 유권자들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에 대한 의사 표시가 박탈당한 것이다. 허남 맹주라고 떵떵거리던 더불어민주당 횡포라고 모두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다. 무너진 주권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을 할 것입니다. 동등한 헌법적 권리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민주당을 확실히 심판할 것입니다. 순천 시민은 불법과 위헌선거구 획정을 뒤집고 주권 보장에 앞장선다.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제25조 1항 정면으로 위배한 소위 게리맨더링이다. 헌법이 정한 주민들의 권리, 표의 등가성에 기초한 당연한 권리를 도둑질 당하고 집합했다. 이에 해룡 면민과 순천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 시민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불법과 위헌의 선거구 획정을 뒤집는 행정소송,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순천 시민의 가슴에 남은 상처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순천 시민 주권을 무시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바닥에 떨어진 순천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촛불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요구 힘차게 세 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해롱면민 주권에서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 비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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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을 심판하고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아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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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롱면민 투표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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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5월 10일 불법 선거구 획정, 순천 시민 주권 무시, 규탄, 순천시, 해룡, 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1시 40분에 국회 정론회관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룡면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론관에 가서 오늘 국회의원 입장을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알릴 것이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순천시민과 함께하는 노력을 할 것, 그리고 다시는 순천시민 주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의응답 하실 분이 계신가요? 아, 네. 아니, 네, 시민 경선을 한단 말 안 해요. 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이번 불법 선거구 행정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이라서 네, 거기까지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흘러버리면은 전략 공천자에게 유리하는 건 아닌가. 네. 시민단체에서 서둘러 가지고 우리 순천 시민에 의해서 시민의 뜻을 돕고 시민의 백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시간만 남겨야지. 아, 왜 나무라요? 나무라지 말고. 네. 네.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나무라지 말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진다고요. 네. 의견으로 듣겠고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각히 뭐 해놓고 이제 와서 질문 그래요, 지금 질문자에게. 시사의 시대를 양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궂은데 부산대에 하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현실적으로 선거인까지 이걸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뒤집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기자회견문에 민주당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를 낙선 운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운동의 방향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참여한 상황에서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논의를 안 했고, 사실은 선거 획정 특법에 대한, 특구에 대한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사후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하기로 했고, 우선 급한 것이 기자회견하고 국회 정론회가 기자회견 두 가지를 정하고, 다른 부분들은 만나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상으로 불법 선거구 획정, 순천시민 주권 무시 규탄, 순천시 해룡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나?